enumeration 타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algebraic data 타입은 product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그너처를 보면은 타입 네임이 있고, 다음에 타입 라벨, 타입 1, 타입 n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입 라벨, value 1, value 쫑쫑쫑에서 value n까지. 그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construction function. 그죠? constructor function, 뭔가 새로운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죠?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쓰인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데이터 employee 해서, 요렇게 먼저 definition을 만들어내고, definition을, 왜요? 데이터 타입에 대한 definition을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employee를 만들 때는, 바로 이러한 방식,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employee, 어디 있나요? employee, 다음에 string에 해당되는 요거, 그리고 plus에 해당되는 요거, hours work에 해당되는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봤던 enumeration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형태가 한번 구성해 볼까요? data employee에서 이전에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봤던 그대로인데 여기다 옮겨놨어요. 제가 data employee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밑에다 적더라도 상관없죠. 여기서 데이터 임플로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임플로이에다가 또 뭐예요?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은 can을 한 명 만들었었죠. can info 해서 요거는 뭐 조금 있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죠. 요것만 보고 일단 보죠. 해서 요게 프로덕트 그죠? 프로덕트 타입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enumeration 타입이란 말이에요. 여기 enumeration 타입.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인데 보니까 얘는 그냥 enumeration은 타입 이름을 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의 밸류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하나씩 다 나열하는 방식이에요. 단순 무식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방식이죠. 그런데 프로덕트 타입은 그렇지 않아요. 프로덕트 타입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름을 정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타입, 이 타입의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construction function을 이렇게 construct를 만들어주는, 정의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가지고 어떤 employee 타입에 속하는 밸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 타입만 지정한 것에 불과한 거죠. 실제 그러니까 밸류는 지정을 안 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프로덕트 타입만 이것만 보면은 어떤 실질적인 밸류는 없습니다. 프로덕트 타입은. 근데 enumeration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밸류를 이미 다 정해져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다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은 새로운 이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려면은 여기서 만들어 주든가 뭐 여기서 코드에서 만들어 주든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아니군요. 바뀌었네. 요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식이죠. 요걸 우리가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하자. 이렇게 해서 can info라고 해서 하나의 can info 일단 만들어 보자. 만든 다음에 그러네. 실행 안 시켰네요. 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좀 전에 can info. 그러면 can info의 타입이 뭔지 보죠. can info 하면은 얘 info의 타입이 employe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나요? constructor 방식 그러니까 enumeration 방식과 product type 이 두 가지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 그죠? enumeration 방식은 일일이 데이터를 다 지정해 주던 거고. 그죠? product 방식은 이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밸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 construct를 정의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죠? can info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can info로부터 이제 뭔가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name, pay rate, hours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만들어 보자는 거죠. 뭘 만드느냐니까 employee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KNINFO에서 단 한 명의 어떤 임플로이의 이름과 그리고 네임 치면은 네임 하면은 네임 요 할당 안 했군요. 복세스 갖다 붙이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은 뭐 가로로 가더라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캔 인포라고 하는 것은 임플로이의 데이터 타입에 가지고 있는 밸류잖아요. 여기에 있는 녀석의 각각의 값을 네임과 페이레이트와 아울즈에 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텀 네임이라고 하는 텀에는 요 캔이라는 것이 들어갈 거고, 그죠? 페이레이트라고 하는 이 텀에는 15.00이 들어가게 되고, 그죠? 되죠. 요것을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자바스크립트 우리 수업할 때 아마 여러분들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이 밸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각각을 나눠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네임 볼까요? 네임에는 캔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네임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네임 지금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구나. 페이레이트 볼까요? 15.0 다시 이걸 좀 바꿔서 한번 보죠. 네임 투 페이레이트 투 아워즈 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임 투 하면은 이렇게 L 같은 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각각이 뭐가 들어갈 것인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게 employee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employee 데이터 타입의 어떤 요것들을 받겠다는 거예요. 스트링 둘, 세 개. 그죠? 그러니까 employee라고 하는 것만 정해주면 employee에서 A, B, C 한 다음에 좀 전에 봤던 can info를 넣더라도 틀렸네. 글자가 info 하더라도 ABC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B에는 들어있고 C에는 여러분 데이터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하고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죠? 원래 자바스크립트의 그 기능이 하스킬에서 온 거예요. 하스킬에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응용을 해서 만들었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임플로이를 여러 명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임플로이의 어떤 뭐예요? 그 페이레이트도 수정하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전에 hours worked에서 hours 불러내서 total hours 어떻고, 그다음에 hours per day가 어떠했고, 그다음에 set hours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employee에 대해서도 employee의 뭐예요? 그것들을 페이레이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바꿔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밑에 있는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module employee에서 where도 있고 import에서 hours worked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day와 hours worked와 new hours 이 세 가지는 그냥 가져와서 쓰고, 그리고 set hours per day와 total hours 이 두 가지는 qualified 방식으로 해서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듈 부분에 들어와서 좀 더 열심히 깊이 있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나온 김에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import 한다는 것은 hours worked 우리가 이전에 작성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요것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hours worked라고 가정합시다. 지금은 메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hours worked라고 하는 파일에 들어 있으면은 그 파일을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불러와서 employee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요것들을 불러오는데 지금 day나 hours worked나 new hours나 이런 것들은 다 hours worked 파일에 뭐예요? 그 선언되어 있는 declare되어 있는 term들 이름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요 이름들을 그냥 가져오고 얘는 왜 qualified 했느냐 하니까 같은 이름 우리가 또 쓰겠다는 거죠. 여기다 밑에다가 set hours per day라고 또 쓸 거예요. 밑에 보면은 set hours per day라고 또 있죠. 그러면은 하스킬 입장에서는 set hours per day가 요 우리 있는 요 뭐예요? 임플로이 파일에 있는 set hours per day인지 아니면은 hours worked라고 하는 파일에서 가져온 set hours per day. hours worked에도 보면은 위에 올라가 보면은 쭉 올라가면은 set hours worked
있죠. set hours. set hours worked 있나요? hours worked. 그렇죠? hours worked. set hours 지금 per day로 돼 있네요. set hours 그 같은 이름이 반복되지는 set hours per day고 밑에는 밑에 hours worked. 그렇죠? hours worked는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 파일, 그죠? 파일에 있던 용어들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에 정의하는 용어들하고, 그죠? set hours per day, 아, per day 맞네요. set hours per day, 그죠? 이거 헷갈렸네. 이 이름이 이미 여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오는 이름은 그럼 불러오는 이전에 있던 그 이전 파일 불러오는 파일 임포트하는 파일입니다. 임포트하는 파일에서 hours worked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서 우리 불러올 거예요. 그죠? 지금은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hours worked로 이름을 바꿔서 여기서 set hours per day라는 걸 가져온단 말이에요. 가져왔었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 하니까 qualified 방식으로 쓴다는 것은 hours worked. set hours per day 해야지 여기서 가져온 걸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set hours per day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우리가 새로 지정하는 새로 만들어 놓은 어디 있나요?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있겠죠? 그렇죠? 새로 만들어 놓은 이걸 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러와서 쓰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hours worked dot set hours per day 이런 식으로 불러서 쓰게 됩니다. 자, 어떻게 뭐 간단한 얘기를 제가 좀 주절주절 좀 설명을 좀 늘어지게 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모듈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듈이 다음 아마 그 다음 에피소드 정도에서 모듈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모듈에서 임포트, 익스포트 등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서 볼 건 뭐냐니까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임플로이 네임 해서 임플로이 네임 돼 있고 이거 언더바라 그러나요? 로데시라 그러나요? 뭐라고 부르는 거네. 로데시 두 개가 땅땅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것을 네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요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요걸 제가 코드를, 여기서 잘 안 돌아가요. 여기서 뭔가 좀 오리각도예요. 그래서 VS 코드로 작성을 해서, 이걸 Git에 올려놓았습니다. hours worked 파일. hours worked 파일에 이전에 있던 우리가 봤던, 그 있죠?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게 왜 안 먹히나요? 자, 여기 있는 이 내용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VS 코드 상에 hours worked 라고 해서 넣어뒀고 다음에 employee.hs라는 파일 있죠? 요 두 개의 파일을 해서 git에 올려놨으니까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compile하는 명령 방식 compile 방식은 마찬가지 compile하는 방법하고 git에 다시 하게 다 설명을 해뒀으니까 compile해서 실제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